안녕하세요. 달스뇨 필름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 7차시 진행을 할 거예요. 분수의 나눗셈 1단원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교과서는 20쪽에서 21쪽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20쪽에서 21쪽, 익힘책은 16, 17쪽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친구는 열심히 스쿠버 다이빙을 계속하고 있고요. 스쿠버 다이빙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뭐라 하지? 아무튼 그냥 구경하는 그거 아니야? 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해 볼까요? 했습니다. 선생님이 분수를 나누는 것은 역수를 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별분의 네모 나누기 동그라미분의 세모라고 하면 별분의 네모 곱하기 세모분의 이 동그라미로 바꾸어서 계산을 할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넓이가 2제곱미터인 직사각형이 있고 세로가 7분의 5일 때 가로를 구해봅시다. 계속 얘기하지만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가 되죠. 그래서 혹시나 가로나 세로에 빈칸이 있다면 넓이해서 거꾸로 나눠주는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왜냐면 2 곱하기 4가 8인데 우리가 지금 가로를 모르는 상황이면 8 나누기 4를 해야 2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넓이에서 넓이 나누기 뭘 한다? 세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제곱미터에서 뭘 나눈다? 7분의 5미터를 나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가로를 구해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럼 뭐2 곱하기 5분의 7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5분의 얼마야? 14가 되겠죠. 그래서 2와 5분의 4 이런 식으로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검산을 해야 되는데, 검산하는 방법 알고 있죠? 가로 곱하기 세로는 높이를 확인하면 되죠. 지금 가로가 5분의 14였으니까 5분의 14 곱하기 얼마를 한다? 7분의 5지? 7분의 5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약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2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맞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4분의 5 나누기 7분의 5를 계산해 보자고 했어요. 이거는 통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28이면 7배를 한 거니까 마찬가지 7배를 하면 5, 7에 35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35에서 20을 나눠주면 얼마가 된다? 20분의 35가 되겠죠.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5로 하면 7, 5로 하면 4. 그래서 4분의 7이 되고 1과 4분의 3이라는 값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역수로 구하는 방법을 취하면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당연히 이쪽이 더 편하지, 그치? 그쵸?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대분수 나누기 분수를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할까? 당연히 가분수로 나누어서 해야죠. 그죠? 가분수 나누기 분수로 계산하면 좋겠죠. 분모를 같이하여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일단 가분수로 바꾸면 2분의 얼마다? 7이죠. 나누기 4분의 3인데 얘를 통분해야 돼요. 분모는 4로 통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2배, 여기서도 2배, 14, 3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4분의 이게 얼마 되냐? 14 나누기 3이고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4가 되겠죠. 3분의 14가 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4와 3분의 2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을 해보라고 했으면 우린 좀더 편하게 할수 있겠죠? 2분의 7 곱하기 얼마가 돼요? 3분의 4가 되겠죠? 약분하면 이렇게 해서 3분의 14. 그래서 대분수로 바꾸면 4와 3분의 2로 조금 더 쉽게 결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계산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계산 과정. 과정은 뭐 분수의 곱셈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분수의 곱셈으로 하는 게 간단하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계산하는 방법 뭐 따로 얘기할 수 필요 있을까?
다분수 나누기 분수로 해서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분의 7 곱하기 2분의 3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 얼마예요? 4분의 21이니까 얘는 5, 4, 2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5분의 8 곱하기 얼마? 5분의 6이 되겠죠. 그러니까 25분의 8, 6에 48이죠. 48이면 하나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죠? 1과 25분의 23,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얘는 뭘로 바꿔요? 가분수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1과 4분의 1이니까 4분의 얼마? 5로 바꾸고, 얘 뒤집으면 3분의 5가 될 것 같아요. 얘는 12분의 25가 되고, 25에는 12가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12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5분의 얼마다? 2, 5, 10이니까 12 곱하기 4분의 7. 약분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5분의 3, 7에 21이니까요. 얘는 4개가 들어있고, 이 정도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익힘책 한번 풀어볼게요. 분수 나누기 분수. 자, 얘는 분모가 똑같으니까 7분의 5로 나누어서 5분의 7, 그래서 1과 5분의 2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얘는 거꾸로 했네요. 그래서 5분의 8 이렇게 했고, 얘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똑같이 5분의 7, 1과 5분의 2로 놓고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이게 분모가 똑같은 방법을 하라는 거죠. 일단 얘를 가분수로 바꿀게요. 자, 5분의 얼마입니까? 2, 5는 10이니까 14 나누기 9분의 2. 야, 힘들겠다 이거. 일단 통분하려면 9, 5, 45로 통분을 해야 될 것 같죠? 나누기 45분의 얼마인가요? 9배. 우와, 장난 아니야. 14 곱하기 9는 얼마니? 4, 9, 36, 1, 9는 9니까 126이야. 그리고 얘는 2하고 5만 곱하면 되니까 10이죠. 즉 얘는 126 나누기 10이 되고, 그러니까 10분의 126이 되겠죠. 얘를 대분수로 바꾸면 12와 10분의 6인데 얘 약분되니까 5분의 3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곱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5분의 얼마다? 14 곱하기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얘 7, 얘 1, 그래서 5분의 얼마다? 9, 7에 63. 자, 60 빼는 5가 몇 번 들어가나요? 12, 12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빼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답을 갖게 되죠. 분수의 나눗셈을 잘못 계산하는 것입니다. 왜 잘못 계산해? 제대로 해야지. 계산이 잘못된 이유를 찾고 바르게 고쳐서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틀렸냐면 얘를 가분수로 바꿔 주지 않았지. 그치? 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주지 않았다. 그럼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주면 1, 5는 5니까 5분의 7이겠지. 곱하기 얼마? 4분의 7이 되니까 20분의 49죠. 5, 4, 20이고 7, 7에 49니까. 그래서 얘는 2와 20분의 9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쪽인 것 같습니다. 호떡 하게를 만드는데 배가 고프네요. 밀가루 8분의 3컵이 필요합니다. 밀가루 6과 4분의 3컵으로 만들 수 있는 호떡은 몇 개인가? 예를 들어서 호떡을 만드는데 하나를 만드는데 밀가루 뭐 2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러면 밀가루 10컵으로는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10 나누기 2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6과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가분수로 만들면 4분의 얼마가 돼요? 6, 4, 24니까 27이 되겠죠. 곱하기 얘 뒤집어요. 3분의 8. 약분이 되면 얼마 돼요? 3, 9, 27이잖아요. 얘는 9.
얘는 1, 얘는 1, 얘는 2. 그래서 9, 2, 18, 18개가 되겠습니다. 자, 휘발유 예로 이만큼을 가는 자동차가 있어요. 이것도 편하게 생각할게요. 휘발유 얼마로? 2리터로 10km를 간다. 그러면 1리터로는 얼마 갈까? 1리터로는 얼마 가요? 1리터는 당연히 5km 가겠지. 어떻게 계산했어요? 킬로미터에서 리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7과 7분의 1에서 얼마를 나누면 된다? 8분의 5를 나누면 된다. 가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7, 7에 49니까 49에서 1을 더하니까 50이 되겠죠. 곱하기 5분의 8. 약분해 볼게요. 얘는 10, 얘는 1. 그래서 7분의 얼마다? 80. 그러면 10일 하면은 77이잖아요. 그러니까 11하고 7분의 3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아이스크림 5분의 3kg의 가격이 6,000원입니다. 맛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쉽게 아이스크림 예를 들어서 2kg의 가격이 뭐 1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kg의 가격은 얼마예요? 50원이에요. 어떻게 구했어요? 가격에서 킬로그램을 나눴어요. 우리 똑같이 해봅시다. 가격은 6,000원이고요. 나누기 얼마? 킬로그램 5분의 3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6,000원을 곱하기 3분의 5를 하면 됩니다. 약분되죠. 얘는 1분의 6,000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분면 2,000이 되겠죠. 정답 2,5, 10이니까 10,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방 이 식만 알면은 금방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 마칠게요. 안녕.